책 제목과 저자 소개해 주세요. 네, 책 제목은 레미제라블이고 저자는 빅토르 위고입니다. 시작 페이지는 62쪽입니다. 62쪽. 예, 시작하십시오. 나폴레옹에게는 나쁜 안내자. 빌로에게는 좋은 안내자. 사람들은 나폴레옹의 비통한 오산을 알고 있다. 그루시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뜻밖의 불리허가 온다. 삶 대신 죽음이 온 것이다. 운명에는 그러한 전환점들이 있다. 세계의 왕좌를 기대하고 있는데 세인트 헬레나가 보인다. 만약에 불리허의 부관 빌로의 안내자 노릇을 하던 목동이 프랑스노아가 아래쪽이 아니라 프리슈몽 위쪽 숲으로 빠져나가도록 권했다면 19세기의 양상은 아마 달라졌을 것이다. 그랬다면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쟁에서 이겼으리라. 프랑스노아 아래쪽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면 프로이센 군은 포병대가 통과할 수 없는 협곡에 이르렀을 테고 빌로는 도착하지 못했으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해주세요. 네, 이 장면의 시간적인 배경은 이제 오전 전투가 끝나고 오후 전투로 접어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억수같이 쏟아부은 비로 많이 이제 협곡들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병대를 잃은 나폴레옹이 많은 영국군을 물리친 직후입니다. 이 장면의 공간적인 배경은 군데군데 움푹움푹 빠인 협곡 사이에 수많은 죽음들이 보이는 그런 전쟁터, 몽생장이라는 곳 전쟁터고요. 그리고 이제 막 뒤에서 블리허가 다가오고 있고 나폴레옹은 지금 잠깐의 승리에 도취된 상태의 어떤 장면들이 보입니다. 예. 장면의 주요 등장인물은 이제 어쩌면 승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나폴레옹과 이제 그 어떤 목동이 빌로라는 부사관한테 가서 블리어를 데리고 오는 그 인물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국군과 프랑스군 그리고 연합군이기 때문에 네덜란드군과 또 독일군들도 프로이센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운명은 알 수 없다입니다. 운명은 알 수 없다. 제가 이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첫째, 전날 내린 비로 나폴레옹이 질 것 같은 분위기를 펼쳤었습니다. 처음에. 둘째, 그러나 나폴레옹은 전술로 인해 승리를 거머쥡니다. 셋째, 그러나 비로 인해 늦춰진 전투 때문에 뒤늦게 이제 블리허가 오게 되고 나폴레옹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운명은 알 수 없다. 이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면 이제 블리어가 나타나서 3만 몇천밖에 안 남은 영국군을 도와 뒤쪽에서 나폴레옹을 공격하게 되고 이제 영국군의 숨통을 좀 틔워줘야겠다라는 블리어 장군의 말처럼 나폴레옹은 점점 패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웰링턴, 그 다음에 나폴레옹, 그 다음에 프로이센의 블리어, 네. 블리어가 이제 원군으로 와서 영국군을 도와서 나폴레옹이 드디어 이제 패배하는 거죠? 예. 이렇게 앞으로 올 줄 알았는데 뒤로 오게 되면서 뒤에서 공격하게 돼서 나폴레옹은 죽게 됩니다. 그 뒤로 오게 되면 그 목동에 안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내를 안 하고 뒤쪽으로 안내를 하는 바람에
이 전쟁이 체계. 이겨서 유럽의 즉 그 세계 서양권에서의 최고의 황제가 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되게 되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예. 예. 운명은 알 수 없다. 결국 이런 그 빅토르 위고는 계속 과거를 계속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분석하고 복기하면서 예.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 찰나찰나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예. 혹시 우리 스칼렛도 과거에 그런 운명의 찰나를 복기하면서 다른 경우의 수가 생겼겠지라는 것을 곱씹어서 많이 많이 생각하는 겁니까?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합니까? 최근에 곱씹게 됐습니다. 정말로. 최근에? 네. 뭐 프라이버시는 얘기하지 말고 어떤 장르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까? 그렇죠. 결혼에 관해서. 아, 네. 왜 그랬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를 새롭게 보면서. 뭔가 깨달아서 그때 그런 선택을 안 했다면 지금 남편과 만날 수 없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과거에 대한 복귀를 되게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요, 복귀를.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저도 미천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래가 바뀌는 건 아닌데 네. 과거에 대한 복귀를 정말 드라마처럼 해요. 그때의 대사, 그때의 선택, 그때의 서로 간의 어떤 그 갈등, 왜 그때 묻어뒀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빅토르 위고도 그 전쟁 하나를 가지고 계속 복귀한 거잖아요. 네. 그 복귀가 우리 스칼렛에게는 도움이 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나폴레옹이 그 협곡으로 인해서 기마병들을 잃으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영국군을 이기고 다시 프로이센 때문에 다시 지고 이런 엄청난 뒤치락이 상당히 상세하기 때문에 장면을 상상하고 기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개인의 어떤 사랑 또는 뭐 직장 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잖아요. 네. 뭐 이사 뭐 그런 쪽에서 결국 우리도 하나하나 뒤집고 보면 엄청난 그 디테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하나 바뀔 수 있는. 그냥 재밌게 그냥 유머러스하게 네. 뭐 상대를 떠나서 그때의 그 사랑의 선택이 바뀔 수 있었던 포인트가 보였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역사에서는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했다로 끝나는 한 문장이지만 문학으로 들어가면 그 장면 장면에 막 엎치락 뒤치락들을 느끼면서 이 순간에 이러지 않았다면 이 순간에 이랬다면 전혀 다른 19세기가 펼쳐졌을 거고 어쩌면 미국이 세계 강자가 아니라 유럽이 계속 손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다른 강국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았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예. 그 최근에 DP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예, 예. 그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요 제가 저번 옛날 남자친구랑 군대에서 헤어졌는데 좀 더 이해를 했다면 안 헤어졌겠다 이런 생각 그렇구나 네. 예, 뭐 예. 그렇구나. 뭐 저도 뭐 지금 아내와 뭐 결혼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저도 인간이니까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Go not 할 때 그때 그 포인트 근데 뭐 다시 돌아가도 또 그냥 결혼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사랑하냐 마냐는 나중 문제고 운명의 그 Go not을 비교해 보면 또 결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또 지금 갖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네. 예, 좋습니다. 영화 들어가겠습니다. My book title is Les Miserables, written by Victor Hugo. Start page 306. 306. Yes, let me have your English reading. Go. The two guys. The two guys. Napoleon's tragic miscalculation. Napoleon's tragic miscalculation is known to everyone. Is known to everyone. He looked for. He looked for. Glossy. Glossy. But it was Blücher. But it was Blücher. Who came? Who came? Death. Death. Instead of life. Instead of life. Destiny. Destiny. Is shaped by moments such as this with his eyes upon the throne of the world he saw the shadow of Saint Helena if the shepherd boy Who acted as guide to Blücher
To Bulow. Bulliers, second in command. Bulliers, second in command. Had advised him. To come. By the route. Above Prishimong. Instead of. By the Bulow. Plain channel. The pattern of 19th century. Might well have been different. Napoleon. Would have won. Waterloo. Any other load. Except the one below. Plain channel. Would have brought. The Prussian army. To a ravine impassable. By artillery. The Blue. Would not have arrived. In time. According to. The Prussian General Morfin. The further hours delay. Would have slept. Digester. Yes, straight turning, please. The time background is from a morning to afternoon. There is some time inside. Mm-hmm. We can see many soldiers died, and we can see also the General Napoleon and Blücher and Wellington. Mm-hmm. Place background is in Mongshengjiang, mm-hmm. In the field, because of the rain last night, mm-hmm. Poured the heavy rain, mm-hmm. So the ground deeply got bellies. So it cannot control any of part of generals, so they are matched at the bell in front of belly, mm-hmm. But at the first the French army were died very many amount, mm-hmm. Yes, and main characters are Napoleon, mm-hmm. He felt very deeply victory about his battle. He was convinced I could get victory in this battle. Yeah. Mm. And Wellington, mm-hmm. He lost lots of soldiers, mm-hmm. So he got some sorrow. He was nervous. Mm, yes. Mm-hmm. And the other part, mm-hmm. There are Blücher. Mm-hmm. Blücher came just to, was about to came. Come.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mm-hmm. The fate is... Nobody knows the fate. Yes. Nobody knows, mm-hmm. The fate. The reason why I choose this sentence is that, mm-hmm. First, I thought French will lose this battle. Mm-hmm. Second, but the French army got their victory, mm-hmm. About this battle, mm-hmm. So I was surprised. Third, suddenly Blücher came here in the back, so the situation was changed. Mm-hmm. So I choose this sentence, nobody knows, mm-hmm. The fate. Mm-hmm. How the next story will unfold, I think the writer will tell about very in detail, mm-hmm. About next field of battle. Yeah, field of battle. Mm. Where could be the next field of battle? Blücher. Blücher. Yeah, uh-huh. General Blücher, mm-hmm. Came to here, mm-hmm. And he... The back of the French army. Mm-hmm. He got... Mm-hmm. Is a worst situation. Yeah, yeah. In front of the French army, there is Wellington, yeah, right? Yeah. And in the back of our army is a Blücher. Yeah. The Prussian army invade, attacked us. Yes. Mm. So there are lots of things that changed Napoleon's fate, destiny, mm-hmm. The weather, number of soldiers, yes. And Wellington, and Blücher, mm-hmm. And his body condition, yeah. Right?
And so what's the worst factor? It's a decisive factor that made Napoleon defeated, you think? Actually, the shepherd boy. Shepherd boy? Like him? Yeah. The boy toward the bleeder, and the boy came with him at the back of the French army. So Napoleon didn't know about that, and he got attacked. So I like a shiso. Yes, for example, this is me and my wife and you and your husband. Yeah. And but when we play shiso, to take a balance is very hard. Yeah. But if he on the step on the center in the middle of the shiso, the very tiny boy, but it breaks the balance. Yeah. So as you said, is what 100,000 soldiers, what 50,000 soldiers, but just a tiny factor. A shepherd boy changes the destiny. Yes. On the prince. Ye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북토킹 어떤 재미로 오셨습니까? 오랜만에 레미제라블을 만나서 다시 전쟁 속으로 뛰어들어서 좀 좋았습니다. 끌어오르네요. 네. 예, 15만 명 병사들의 그 죽음과 그 샤퍼드 목동 소년 하나의 그 조언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렸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스칼렛의 북토킹을 통해서 얻어가는 좋은 영어 단어는 샤퍼드, 예, 목동, 예. 제가 그때 런던에 그 여행 갔을 때 샤퍼드 부시 마켓이라고 거기서 이제 그 동네 이름이 샤퍼드 부시 마켓인데 모두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또 원래 생각해도 다르를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스칼렛, 저의 북토킹은 무엇이다? 한 단어 간편해 주세요. 저의 북토킹은 폭풍우다. 폭풍우다. 어떤 의미입니까? 장면 장면이 막 휘몰아치면서 생각나고 제 삶도 좀 생각나서 이 전쟁도 폭풍우 한복판이고 해서 폭풍우로 골랐습니다. 델라웨이 부인도 같이 하십니다만 델라웨이 부인은 또 한 여인의 그 작은 연못 같은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잔물결이 보인다면 요거는 거의 뭐 정말 템페스타 같은 큰 폭풍우네요. 좋습니다. 우리 스칼렛이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저번에도 지난주도 했지만 우드의 부피피. 우드의 부피피 지금 꽂혔는데. 네 오늘도 나왔네요. 네. 또 자꾸 반복 좋으니까 어떤 의미로 또 했었더라면. 뭐 했었었더라면. 예 그때 특히 과거에. 예. 그때 과거에. 그랬었었더라면. 그 남자 했었더라면 좋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